Freebird. 아, 요즘에 이런 FR 기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건 왜지? 그러니까요. 자, 쉘터입니다. 쉘터. 쉘터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시리즈예요. 네. 다이아몬드 시리즈 하면은 쉘터라는 브랜드는요. 네. 원래 미국 브랜드죠. 그렇죠. 미국 브랜드인데 지금은 일본이. 네. 그러니까 일본 중에서도 ESP 그룹 산하에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쉘터 USA를 건설을 해서 나왔는데 기존에는 쉘터는 재팬이 있고 USA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 그리고 좀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헤비메탈을 하게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쉘터 USA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팬 쉘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딱 봐도 탐앤덕슨하고 존스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 네. 네. 그게 재팬 쉘터입니다. 네, 가서 그리고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커스텀이라 그래서 그 커스텀 샵에서 나온 것들도 일본에 있는 것들과 똑같이 생긴 사양입니다. 네. 헤드가 세대가리 모양인데 자 쉘터사에서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쉘터사에서 픽업을 감던 장인 이름이 탐앤더슨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탐앤더슨이 나간다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나가서 같이 또 협력을 하자 그래서 쉘터는 아직도 탐앤더슨이 가면 몬스터 톤 락 그 락 픽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넓은 폴피스. 예.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생긴 픽업이 좀 저가 모델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네. 예. 하지만 그거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네. 메이드 인 USA는 네. 좀 고가 모델들 EX 시리즈든지 해가지고 한 45,000엔 정도 되는 모델인데 이 제품은 이제 미국 쉘터 USA 라인에서 나오는 C1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헬레이저라는 아마 그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이저 네, 옛날 그거 아닌가요? 공포영화. 그렇죠. 예. 네. 네. 아웃도 나이 나왔어. 아니, 저도 나이 알아요, 그거. 네. 네 저 유치원 때 봤던 영화. 네, 헬레이저 네. 중에서도 FR 모델. 네. 그러니까 플로이드 로즈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스 기어입니다. 자, 이 기타의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네.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이고요. 그 다음 위에 메이플 탑이 얹어져 있는데 퀼트 아치탑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탑이 아니고 이렇게 이게 구현이 되려 보이시죠? 어, 탑 이쁘네. 네. 아치탑입니다. 네. 아치탑은 좀 뭐라 그럴까 하이가 살아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좀 옆에가 깎여주고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는 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 볼륨, 네. 투 볼륨 원, 투 볼륨 원톤이에요. 레스폴 같이. 자 코일 탭이 되고요. 그러니까 톤 노브가 코일 탭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를 사용하였고 24플랫의 지판은 에본입니다. 네. 그리고 점버 플랫을 이용하였고요. 네. 거의 네. 이런 기타들은 비슷한 사양인 것 같아요. 네. 사양으로 봤을 땐 어우 뭐 그냥 죽이네요. 오, 이거 어디서 만들었나요? 이게 뒤에 써 있죠. 네. 사우스 코리안 사우스 코리안데. 아 네. 그렇군요. 네. 월드 악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네. 서구 가자동에서 만든 월드 악기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진짜? 예, 예 맞아요. 네, 가자동에서 만든 월드 악기에서 예. 거기에서 나오는 악기가 또 있죠. 예. LTD. 네, 예, 그렇죠. ESP LTD. 예. 어, 지금은 예. 그 PRS SE도 예. 거기서 많이 하시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쉘터는요, 사실 예. 저도 옛날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똑같은 헬레이저인데 7연. 7연인데 이제 플로이드 로즈가 아니고 스트링 바디스루라 그래서 뒤에 이제 관통해서. 네. 중고로 하나 샀어요. 38만원 주고. 왜 이렇게 싸? 이게 원래 가격은 분명히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네. 인기가 굉장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요즘에는. 아, 이 제품은요. 네. 네, 딱 보면 넥 접합 방식은요. 여기 보시면 거의 수르넥입니다. 넥부대면 하지만, 끝나는. 네, 네. 하지만 센 넥이에요. 네. 센 넥에 수르넥 타입으로 이렇게 가공을 했죠.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이걸 세수르라고 부릅니다. 세수르. 네. 맞아요. 그리고 넥은 좀 어우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스트랩과 레스폴의 짬뽕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바인딩은 이렇게 좀 누리끼리한 바인딩에 멀티 바인딩이 돼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서 뭐를 원하냐면은 좀 두툼한, 그렇죠. 두툼한 사운드를 스트랩인데 좀 레스폴 같이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네. 좀 제 커스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넥도 그렇게 나오고, 아 이제 제 커스텀은 이제 저희죠 넥이 메이플로 나오는데 네. 요런 거 아무래도 마호가니라는 바디를 써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을 설명하는데 픽업은
시머 덩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TB11인가요? 네. TB11 아까 적어줬는데 TB11 하고요. 앞에는 SH1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이 공격적인 성향 딱 봐도 공격적이에요. 네. 뭐 범용이라기에는 좀 그렇고요. 공격적인. 일단은 볼륨 노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콜탭도 있고 톤 변화는 굉장히 가변성은 엄청 많을 것 같네요. 예. 해보세요. 네, 한번 소리 천천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부터 딜레이를 좀 걸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볼륨이 먹네요. 네, 이렇게 먹습니다. 노브는 볼륨으로. 이거 톤은 이제 다 피고 공통으로 이제 먹고. 그다음에 합톤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한번 콜탭 한번 뽑아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기능은 아닌데. 한번 다시. 뽑아볼게요. 네, 다음, 그다음에 합쳐. 여기 주네요. 네. 네 이제 다 먹습니다 이렇게. 예. 네. 콜트 한번 뽑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브릿지 픽업. 콜트 뽑아볼게요. 다시 껴보면 아르페지오에도 콜탭 뽑으면 좀 쓸만할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좀 걸어볼게요. 여기 지금 앰프에서 OD1이랑 OD2 채널인데 OD1은 약간 그냥 노멀한 드라이브고요. OD2는 좀 빡신 거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신 드라이브 한번 들려드릴게요. 약간 저는 이제 스트랫과 레스폴의 약간 어중간한 딱 그런 소리가 아닌가. 예, 네, 아, 그런 사견이. 예.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악평일 수도 있나요? 이게? 아니, 그냥. 아니. 뭐. 좋아하시는 분들, 뭐, 퓨전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타입 기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정말요? 예. 전 그냥 겁나 락 같아요. 마구 달리기. 네. 이용하는 예. 완전 락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또 정우 씨가 또 이 기타를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아. 네. 어떤 느낌으로 표현해 주실 건가요? 저는 사실 이런 타입의 기타는 뭐 영국에 보면 뭐 샤카타 있고 일본에 보면 뭐 카쇼페아 있고 이런 퓨전 밴드들이 이런 타입의 기타 많이 썼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풍의 음악에 한번 묻혀볼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사운드 한번 듣고. 예.
셰프터 기타는 아까 저는 그냥 굉장히 락적인 왜냐면 네. 미국의 미국 라인 셰프터 USA 라인이 굉장히 이런 뭐 이런 게 많습니다. 헬레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아몬드 시리즈들이 정말 헤비 쉐입도 많고요. 그냥 빡빡한 음악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부들부들한 느낌도 나는 네, 그런 느낌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쉐프터의 기억은 클래식 모델 중에 이렇게 폰트가 좀 약간 고딕체로 영어로 그냥 쉐프터 네네네 네. 그런 류의 기타들 그게 아 그건 이제 일본 쉐프터 네 일본 쉐프터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쉐프터요 네. 클래식 시리즈 아니 클래식 시리즈 다이아몬드 시리즈 네, 다이아몬드 시리즈 헬레이저 FR 모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엔 또 뭐 이거 스트링 바디 스루드 모델도 있고요. 네. 뭐 이것저것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아 쉐프터가 좀 많이 있고 됐나 봐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